정부 여당이 노동개혁의 전도사를 자임하고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포함해서 최근 정부 여당은 노동개혁에 물이라도 만난 듯 사활을 걸고 있는데, 공익광고라는 이름으로 공영방송 KBS를 통해 연일 홍보전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가 없는 것은 마치 노동개혁을 하지 못해 그렇다는 식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속내가 무엇인지, 과연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노동개혁을 통해 마련될 수 있는지를 김경애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잘 계셨고요. 네. 네. 우선 정부 여당이 강조하고 있는 이 노동개혁이란 말을 화두로 꺼낸 그 일련의 과정들을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정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첫 포문을 열었고, 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8월 5일 대국민 담화가 있었잖아요. 거의 뭐 절박한 심정으로 대국민 호소를 했습니다. 마치 그 청년 일자리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노동시장을 개혁하자면 안 되는 것처럼 상당히 그 의지가 뭐 상당히 좀 강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도 마침 또 국무회의를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노동개혁은 국민의 요구다라고 했는데 우리 국민들은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는데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국민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노동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뭐 우리 모두가 다 자멸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노동개혁의 또그 추진의 정당성을 다시 재확인했습니다. 정말 완전 전면전이죠. 뭐 네. 삼척동자도 알 만한 일입니다. 내년 총선을 겨냥하고 있다는 거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런데 뭐그 노무현 그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을 통해서 공약을 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그 의무 할당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그런 것을 그 중요한 공약도 확인하지 않은 채 마치 이 청년 일자리를 뭐 구제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의도가 뭔지 좀 우리 의심스럽잖아요, 그죠? 네. 네. 일단은 이런 가운데 뭔가 그 정당별로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다르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뭐, 그 새누리당에서는 그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뭐, 정권을 잃을 각오로, 표를 잃을 각오로 네.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 뭐, 지금 뭐, 거리에 많이 현수막 보시면 알 거예요. 임금 피크제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네. 그런데 뭐 새누리당이 워낙에 먼저 의제를 선점한 까닭에 새정치연합에서 엄마에겐 일가정 양립을 아빠에겐 노동시간 단축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상당히 이게 현실성 있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아요. 새누리당이 그 정도로 그 의제 선점을 아주 제대로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가운데 그 KBS에서 방영하고 있는 공익 광고 역시 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떤 네. 내용입니까? 제가 이제 KBS 뉴스를 사실은 좀 챙겨보고 있는데, 네. 그 아주 뭐 정말 감동적인 그 언어로 어머니와 또 아버지와 또 함께 그 출근, 함께 출퇴근을 아버지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네. 노동개혁은 우리 딸과 우리 아들의 일자리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딱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정부 여당이 사실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어찌 보면 뭐그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아닐까. 물론 이제 법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뭐그 그들이 마치 그 청년을 그 구제할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 광고를 짧게 준비했는데 함께 네.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볼까요? 예. 네, 이 광고죠? 네. 네. 우리 아빠는 듬직하고 산을 좋아하시고 웃음 만큼 잔소리가 많으세요. 그렇게 30년을 일하시면서 가정을 지키고 나를 키워주셨습니다. 우리 딸 자격증 따느라 힘들지? 나도 아빠랑 같이 출근하고 싶다. 힘내, 우리 딸. 노동개혁 어떻습니까? 뭐 훌륭하죠, 뭐. 네, 광고 자체는 참 예, 훌륭한데. 노동개혁은 우리 딸과 우리 아들의 일자리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이것을 예. 모든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과연 노동개혁이라는 게 청년 일자리하고 퍼뜩 연관이 안 되는데 이 새누리당 정부 여당의 전략가들은 상당히 그것을 연결을 잘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공익광고를 통해서건 모든 국민들이 보기에도 아, 정말 개혁은 해야 되나 보다. 그렇죠. 그런데 과연 그 화살이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의문을 표하게 되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 보면은 이런 가운데 뭔가 청년들의 움직임도 같이 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던데 그건 네. 어떤 내용입니까? 뭐 지난 뭐 7월 그 뭐 말 정도 됐어요. 28일로 예, 알고 있는데요. 28일에 뭐 네. 여의도에서 그 청년층들이 한 뭐 20명 정도 모였어요. 청년들은 예. 일하고 싶다. 임금 피크제 도입하라. 또 임금 피크제 피할 수 없는 선택. 이렇게 피켓을 들고 뭐 청년 단체들 이름을 보니까 임금 피크제 도입 청년 본부라고 하는 그 소속 회원들이 네. 모였대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내년에는 뭐 그 정부가 정년 연장 그 시행을 하려고 이미 제도적으로 이제 마련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그 노조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청장년이 과연 이것을 상생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가 임금 피크제냐? 이 친구들도 분명히 아마 관에서 동원된 사람들로 보이거든요. 과연 나머지 청년들은 여기에 동의할까? 우리가 좀 청년들 많이 만나봐야 되겠죠? 일단 지금 우리 김경일 평론가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임금 피크제 자체에 대해서도 그 개념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임금 피크제가 무엇인지 어떤 제도인지 노동개혁의 그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네.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가 얘기하는 노동개혁의 핵심인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그 노동 수요를 확대하겠다라는 게 이제 전략인 것이고 네. 그럼 뭐 그 국민들 충분히 홍보가 됐고 우리 국민들 워낙에 똘똘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그 노동개혁의 핵심이냐 그리고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그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눈치를 채고 불가능하다. 임금 피크제와 그리고 청년 이 일자리 창출과 무슨 상관이냐 그 상관관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 그 말 그대로 일정하게 그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점차 삭감하는 대신에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임금 피크제인데 일본에서는 그 일본의 고용 문화는 원래 종신 고용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일본은 70년대부터 이미 일찍이 그들 특유의 고용 보장 문화가 이제 큰 몫을 했고 이미 임금 피크제는 일본의 것. 그래서 임금 삭감을 그 근로자에게 경영자는 요구를 하고 대신 노동자에게는 정년을 철저히 보장하는 그런 윈윈이 가능한 정책이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53세 정도 뭐 정년은 58세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평균 퇴직 연령이 한 53세 정도에 해당하고 정년을 채우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리고 정년이 가능한 곳은 뭐 기업의 뭐 생사여탈이 오늘 내일 하지 않는 안정적인 국내 대기업이나 그리고 또 일반 공공기관 그리고 공무원에 해당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 때문일까 요즘에 직장인들 유행어가 뭔가 좀 회자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 내용을 한번 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직장인들은 정말 좀 안쓰럽고 네. 뭐 이태백이라는 말부터 20대의 태반이 지금 실업자라고 하는 것은 정부 통계가 말해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뭐 38선이라고 하는 말에 그렇죠. 가장 그렇죠? 우리 김종훈 기자도 저희도 함께 지금 패널 준비했는데요. 함께 네. 보시죠. 예. 지금 방금 말씀 주신 대로 38선, 38세까지 직장에 다니면 선방했다는 내용인데 계속 네. 한번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38세까지 직장에 다니면 선방했다라고 하는 것. 대부분은 이제 그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특성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선택도 다 못한, 네. 못한 상태인데다가 자신이 정말 희망하고 원하는 곳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걸 반영하고 주로 이제 중소기업에 그 해당되는 사람들은 저 자리까지도 사실 그 어려운 힘겨운 과정이라고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사필 규정 그 얼마나 쓸쓸한 단어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40대는 반드시 정년퇴직한다. 그리고 사후정은 뭐 45세가 정년이라고 하는 건 이미 뭐 우리나라 그 어지간한 기업에서는 대세로 정착해 있고 오륙도라고 하는 뭐 말은 56세까지 일하면 도둑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에서 회자되고 있는 언어였고 이 또한 사실은 뭐 유행어 열전이라고는 했지만 더 굉장히 많은 그 심오한 언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그 고용 불안이 얼마나 가중되면 그 뭐 지금 뭐 새로운 노마드 그리고 배터리족이라는 말로 나와서 자신이 그 궁극적으로 일자리와 그리고 뭐 그 실질적으로 어떤 그 첫 선택이 잘못될 수 있고 첫 단추가 잘못 끼인 사람들에게 이 사회에 나와서 방황하는 그 시간들을 좀 줄여주는 소위 말하는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배터리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자기 충전이라고 하는 그 이름하에 사실상 그들도 실업자 대열에 산후 예비군 대열에 지금 동참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지금 예. 이런 가운데 뭔가 노사정 대화가 열리긴 했는데 다시 네. 재개됐는데 임금 피크제 이 부분을 놓고 굉장히 삐그덕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실은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일방적으로 지금 노동개혁을 뭐 강요하고 좀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대국민 대화를 통해서 너무 지금 강경한 태세가 아니냐라고 해서 노사정은 사실 뭐 그 과연 그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 질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각 부분별로 상당히 좀 의아했던 측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은근슬쩍 좀 한 발 좀 물러서신 거죠. 노사정의 네. 대화를 통해서 한번 합의를 해봐라, 도출을 해봐라. 그러니까 뭐 이 그 정년 연장 임금 피크제라고 하는 게 노조의 원래 동의가 없이 출발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뭐 그 임금 피크제를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공간은 있어요. 정말 이 방송을 듣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이 공공기관은 이제 그 매번 그 정부의 경영 평가라고 하는 그 가장 최일선에 서기 때문에 그들은 뭐 특별한 저항 없이 사실은 그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러나 그 대기업들도 물론 300인 이상 기업 지금 현재 한 47%가 지금 대기업 돼서 임금 피크제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굳이 정부가 이게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아도 그들은 이미 해왔고 그를 통해서 충분히 인건비 절감의 효과까지 누려왔습니다. 그렇죠. 네. 이 때문에 뭔가 노사정 이번 대화가 그 뭐 요식행위로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노사정은 뭐 그 일반 기업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곳이 아니고 네. 사실은 대기업 노동자나 공공부문 노동자 그리고 양대 노총 중에 이제 지금 한국노총이 그 대화 자리에 참여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임금 피크제를 논의하는 대상도 그렇고 그들이 그 뭐 서로 좀 머리 맞대고 지금 사실 삐그덕대고 있는 그 4개월 만에 재개된 이 노사정에서도 뭐 어떤 형태로든 아마 그 적절한 양보와 합의가 이 도출이 될 것 같아요. 왜냐? 그 중소기업이나 수많은 기업들에서 해당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굉장히 모양 좋게 도출이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삐그덕대고 있다라는 것으로 그 정부 여당이 또 그 얻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 아 역시 노조는 강경한 이미지구나. 그러니까 보수층이나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어르신들은 그래 원래 그 노동귀족들이 뭐 다 그렇지 뭐. 그러니까 정부 여당은 이것을 그 논의 의제로만 올렸다라고 하면서도 상당히 효과는 지대한 거죠.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그 정부가 뭔가 좀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이 노조가 걸림돌이 아니냐. 충분히 그들은 이제 먹고 들어가는 보험 하나 따는 거죠. 뭐. 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청년 실업 등 이런 것들을 해결하겠다는 건데 네. 근데 솔직히 좀 어떻게 보십니까? 해결 가능성이 있긴 한 겁니까? 뭐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물론 이제 그 한국고용정보원의 그 교수님이 네. 예, 전문가 지금 그 교수님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 교수님 지적으로는 뭐 그 임금 피크제라고 하는 청년 그 일자리와 또 고령층의 일자리와 사실은 그 대체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정부 여당은 그것을 전제로 깔고 있고, 그리고 그 일정한 그 고용의 총량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니까 두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네. 그 두 가지 가정은 그 잘못됐다라고 이제 그 고용 그 노동 전문가들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미약하나마 보완 관계는 될 수 있으되 대체제가 아닌 까닭에 적정한 해법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이 왜 이것을 극구 주장하느냐 하면 그 화살은 노동계이기 때문에 노동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그 의지를 정부 여당과 또 그리고 각종 뭐 한국 경영자 총협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들은 그 임금 피크제라고 하는 것이 기업들의 그 인건비 부담을 오히려 더 그 오히려 가중시킨다라 오히려 역으로 또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또 통상임금이라든지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또 논리적 반박을 하고 있는데 역시 모든 화살은 노동계라고 봐야 되고 그러나 또 마치 또 그 청년 실업이 지금 한 11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 실업자 한 300만 가운데서 그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점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공식 통계랑은 다른 거예요. 실제 통계는 지금 구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상 구직을 포기하고 단념한 그 상태까지 포함하고 시간제 일자리까지 포함한 거예요. 110만 정도니까 엄청난 이 실업자인데 그들의 표를 상당히 겨냥하고 내부적으로 이제 뭐 그 균열을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그것도 안 됩니다. 그 양자의 그 뭐 지금 노동계가 얘기하고 있는 노동개혁이냐 아니면 재벌개혁이냐란 이런 단순 프레임도 사실은 그 적절하지 않은 그 화법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개혁이 될 수가 없다. 청년 일자리로는. 그래서 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충분히 대선 지난 대선 때 공약을 했어요.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라고 하는 것을 공공기관에 한 3%를 주장을 했는데 근데 노동부 산하 그 공공부문에서 1%밖에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임금 피크제를 얘기한 것은 청년 일자리를 그 뭐 확보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은 다른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 또한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분명히 얻을 건 얻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노림수가 뭔지는 궁금한데 앞으로도 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